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굴로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장비는 두산 미니 굴착기 DX35Z5K입니다. 기존 장비에 대한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20년 6월부터 개선형 모델 DX35Z5K가 출시되었습니다. 어떻게 새로워졌을까요? 첫째, 기종명에 K가 추가되었습니다. DX35Z5K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둘째, 오토 시프트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2속 주행 부하 시 자동으로 1속 주행으로 변경됩니다. 셋째, 보조 웨이트를 기본으로 추가 장착하였습니다. 보조 웨이트 장착으로 100kg이 증량되었으며 후단선의 반경은 50mm 증가되었습니다. 이제 장비를 한번 살펴볼까요? 버켓은 0.11루베 버켓이 기본 장착되어 있으며 쪽버켓과 대버켓을 기본으로 지급합니다. 당연히 키클램프도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프론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켓, 암, 붐, 실린더는 커버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2A 배관이 기본 장착되어 있고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LED 붐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붐 암 연결부는 유격 방지용 테슬러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타브와 트랙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구성 검증을 통한 강력한 도저 브레이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도저 실린더 역시 커버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타부 주행장치도 커버로 견고하게 보호되고 있죠. 이번 신장비 DX35Z5K에 새로 적용된 보조 카운트웨이트를 보고 계십니다. 100kg이 추가되었습니다. 전폭은 1550mm이며 하부 안쪽도 장비 보호를 위해 커버를 장착하였습니다. 프레임 하단 측면에 전기창을 구비하여 전기가 한층 용이해졌습니다. 킥박스를 누르면 커버가 오픈됩니다.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연료 탱크와 잡동유 탱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입과 관리가 용이하게 배치되어 있네요. 관리가 매우 편리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죠. 자, 운전실을 한번 볼까요? 비상 엔진 정지 스위치입니다. 비상시에 운전실로 올라갈 필요 없이 스위치 작동시 엔진이 정지됩니다. 접이식 2웨이 페달 스위치입니다. 아주 편리하게 되어있죠? 붐스윙 페달 스위치입니다. 안전을 위해 소화기도 별치되어 있네요. 경사지 작업 주행시 안전을 위해 발 받침대도 준비하였습니다. RPM은 전자식 RPM 조정 레버로 조정하고요. 미니 굴착기답게 모니터가 귀엽게 생겼네요.
편의를 위해 컵 홀더도 두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팔 받침대는 레바 작동을 편안하게 도와주죠. DX35Z5K 정말 매력적인 장비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이주식 분리형 캐노피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두산이 미니 굴착기 개발과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DX35Z5K 신모델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